뜨물약을 안 주셨는지 여기 중간에 뜨물 찐 게 하나 있긴 하지만 여기도 무릎병이 있어서 이렇게 썩어서 여러 개 뽑아놨다고 하시네요.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무릎병 때문에 지금 넘어져 있고요. 이런데 어우 배추 한 200개 넘게 심으셨나봐요. 그래서 여기는 이번 주 주말에 배추를 김장을 하신다고 하네요. 이야 배추가 이 정도는 돼야 정말 김장할 수 있겠는데요. 와 배추밭 정말 감동스럽네요. 와 진짜 할 말이 없다. 할 말이 없어. 와 진짜 와 배추가 너무 좋죠. 일찍 심었어도 병 간 게 그렇게 많진 않아서 이쪽은 끝에 쪽이라 조금 배추가 덜 됐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완전 진짜 너무 잘 된 거죠. 갓도 다 심으시고 무도 한번 보여드릴까요? 우와 이야 무도 크네요. 무 농사도 엄청 잘 됐고 쪽파는 조금 저게 됐어요. 이야 진짜 감탄. 와 무릎병 있어도 중요한 건 여기도 비닐을 안 씌우고 심으신 집입니다. 무릎병 있고 이런 집 그래도 비닐이 있어도 비닐이가 없어도 무릎병이 오긴 왔으나 비닐이 없으니까 습기가 땅속으로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무릎병이 아주 심하진 않았네요. 진짜 이야 정말 와, 아주머니한테 농사를 배웠어야 되나봐요. 이야 진딧물약 주셨을 것 같은데 아주머니가 진딧물약 이런 거 주시는 분인데 진딧물이 많이 꼈네. 이유 와 배추 하나 딱 가르면 진짜 큰 관폭이라 한아름이에요. 한아름. 오 배추 너무 좋다. 무가 이렇게 좋아요. 와 아니고 뭐